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하는 허지웅 쇼 보행자의 날 특집 공개 방송 안전한 운행 행복한 보행. 자,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11월 11일은 오늘은 막대과자의 날로 유명한데요. 마이크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예. 자, 오늘 정부에서 지정한 보행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숫자 11이 사람의 두 다리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11월 11일은 오늘을 보행자의 날로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이 운전자이기 전에 보행자란 사실 꼭 기억해 두시면서 허지웅 씨 오늘 보행자의 날 특집 공개 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SBS 목동 사옥 1층의 락 스튜디오에서 우리 허지웅 씨와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우, 락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고요. 자, 우리 숨가쁘게 첫 번째 무대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원시원한 가창력의 소유자 성대 미남, 실제로도 미남 허각씨의 하늘을 날리자로 특집 공개방송 안전한 운행 행복한 보행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각입니다. 누군가 같이 누군가 나의 뒤를 좁고 있었고 검은 절벽을 더 이상 발 디딜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어 간절히 네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난 결국 이것밖에 안 돼 보였고 오랜 꿈들이 공허한 어린 날의 착각 같았지. 울고 힘을 참고 난 몰래 네 이름을 속삭였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희망이었어. 내 마음 속
광고 듣고 왔습니다. 광고가 너무 길죠? 광고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서 특집 공개방송 안전한 운행 행복한 동행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전에 저희가 이제 그 공개방송을 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생방으로 진행하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요.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의의가 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접 뵙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서 더 많은 분들은 모시지 못했는데 다음번엔 또 더 많이 한 100분 모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기념품이랑 또 팀별로 주유권도 챙겨드린다고 하네요.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예.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쌉니다. 오늘 특집 공개 방송 보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의 SBS 시유라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사라졌는데 아까 있던 문자 중에 댁에서 큰 화면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신 분 계셨는데 아마도 너튜브로 유튜브로 SBS 시유라 채널 통해서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TV로 보시면은 또 느낌이 확실히 다를 것 같습니다. 자, 허각 씨 모셨어요. 허각 씨가 첫 번째 무대부터 아우 이 놀라운 퍼포먼스로 반갑습니다. 가수 허각입니다. 아이고. 이 사실은 이런 시간인데 아직은 이런 시간에 이게 참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가수가 제일 노래 부르기 힘든 시간이 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그 시간에 불러주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멋있었어요. 허지웅 쇼에서는 또 처음 뵙고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시각, 그러니까 보는 것엔 시각, 맛보는 것엔 미각, 듣는 것엔 청각, 그러면 노래는?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치 짠 것처럼, 마치 사전에 연습한 것처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해주고 계시네요. 이런 사실 뭐 연습한 것 같다는 말은 농담이고 다들 가창력으로 허각 씨 뭐 다들 인정하는데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떤 기분 드세요? 아, 저는 사실 이렇게 막 너무 어색해가지고 정말? 가찬입니다. 더 잘해야 되는데 계속 저는 제 목소리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본인이 자기 목소리 안 좋아해? 네네네 그래갖고 너무 좀 싫거든요 솔직히. 네.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너무 칭찬해 주시니까 저도 제 목소리를 좀 사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제 목소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정말 그 나의 목소리는 평범하다 정도가 아니라 약간 좀 싫어할 정도로. 네네. 좀 녹음할 때도 그렇고 좀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좀 생기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네네네. 아이 그렇군요. 좀 싫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생방인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SBS 더 리슨 우리가 사랑한 목소리에도 출연을 하셨던데 버스킹 프로그램. 네네 맞아요.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정말 노래 잘하시는 발라드 가수분들 또 아이돌분 이렇게 해서 6팀 7팀이 출연하고 있는데요. 그 광주광역시에서 그 일주일 동안 버스킹을 했어요. 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마 방송으로 이제 지난주에 첫 방송으로 했는데 방송으로 보기에도 좀 이건 왜 안 나왔지 이 장면은 왜 안 나왔지 하는 장면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정도로 굉장히 촬영 때 소중한 시간이었다. 네네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아이고 제목이 더 리슨 우리가 사랑한 목소리. 저도 한번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님께서 허각 씨 나온다고 해서 회사에서 밤샘하고 친구 따라 목동 왔습니다. 너무 졸린데 노래소리 잠이 깼어요.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여기 오신 분인가요?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회사에서 밤샘을 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저랑 만나셨잖아요. 세수를 막 이렇게 막 불꽃 세수를 막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하시면은 다음번에 꼭 이따가 나가실 때 선물 잘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 박수를 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보행자의 날 혹시 알고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모르셨죠? 네, 저도 오늘은 그냥 11일이니까 막대 과자의 날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 네, 너무 죄송합니다 원장님.
아마 그 이렇게 사람 다리를 생각해서 그렇게 지정을 한 것 같은데 오늘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보행자의 날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연구원 한정원 원장님 모시고 먼저 말씀 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미리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연구원장직을 맡고 있는 한정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가 평소 굉장히 사랑하는 공단입니다. 아, 진짜입니까? 잊어버릴만 하면은 그 정기검사도 받으러 가야 되고 자동차 정기검사. 맞습니다. 맞아요, 거기에요. 네, 아 저도 지금 검사 받으러 가요. 네. 아 그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허지웅 씨 공개 방송 스폰서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덕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스폰서가 있어야 라디오는 무럭무럭 자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허각 씨 혹시 평소에도 많이 좋아하시나요? 예, 제가 평소 좀 조용한 발라드풍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노래 엄청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럼요. 오늘 신나는 노래도 너무 잘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슈퍼스타 2 이때 이제 우승자셨고 TV에서 그때 막 그 보면서 조마조마하던 그런 실력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그 TV로도 이렇게 보셨었나요? 원장님도? 예예 봤습니다. 예. 막판에 또 역전승 또 하시고. 예. 다 기억하시는구나. 역시.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원장님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허각 씨랑 저랑 잠깐 자동차 검사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이외에도 사실 자동차 검사는 빙산의 일각이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자동차 검사 외에도 그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 검사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튜닝에 대한 승인 검사, 그다음에 그 신규 제작차나 그 전기차, 수소차, 그 아니면 자율차 같은 그 미래 첨단 차에 대한 그 안전성을 시험하고 평가하고 인증하는 그런 업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인증한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보행자의 날이라는 거는 아까 저희가 추측한 거랑 맞는 건가요? 이게 사람 다리 모양.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차를 이용하다 보면은 예. 그 아무래도 연료를 소모하게 되면 이제 미세먼지도 발생될 거고 또 아무래도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뭐 하루만이라도 뭐 이런 어떤 보행 교통을 좀 생각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제정이 됐거든요. 혹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생각하는 보행자에게 이걸 이런 건 좀 아쉽다. 사실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정책적인 측면에서 과거 좀 보행자 중심이 아니라 운전자 중심으로 이제 정책이 그 입안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행 환경이 좀 나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좀 약간 그 안전을 좀 경시하는 그런 인식이 또 있었고 보행자들도 요새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무단횡단도 막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안전을 좀 저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교통사고 사상자 가운데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 보행자 혹시 이게 우리 다 보행자잖아요. 운전자이기도 하지만 그 길 다니시다가 아 내가 보행자로서 이런 건 되게 위험하구나라고 그런 실감하신 적 있나요, 허각 씨? 그 신호 같은 거를 잘 이 깜빡깜빡거릴 때 급하게 막 건너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때는 좀 주변을 잘 살피지도 못하고 이럴 때가 있어가지고 예. 좀 위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반성합니다. 원장님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조언해 주시나요? 자각을 좀 실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실천을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 모빌리티 사업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예, 우선 그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예. 저희 자율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현재 자율차가 레벨 3 수준인데요. 27년까지 완전 주행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 안전 기준하고 제도를 저희 기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자율차 테스트베드인 KCT라든지 아니면은 그 민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그 혁신성장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마찬가지로 UAM 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저희 기관에서 안전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정부와 같이 그다음에 그 민간과 같이 그 실증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요새 PM이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PM? 예, 그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가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미래 모빌리티 수단의 어떤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플랫폼을 구축해서 예. 민간이 지원하는 그런 그 사업을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아까 지금 자율주행 수준이 레벨 3. 그렇습니다. 현재 레벨 3입니다. 레벨 4가 되면은 그러면은 진짜 막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율주행이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이제 레벨 5인데요. 그거는 아. 좀 나중에 나중이고 나중에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막 그러면 레벨 4에서 차선도 막 알아서 바꾸고 막 그런.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말요? 이제 예, 조건부 어떤 도로에서 예. 완전히 그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그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우리 PD 형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안 그래도 그런 안전 아니 그 자율주행 걱정이 된다. AI 네. 이런 거 맡길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열띤 토론을 했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있어서 저는 믿고 안심하고 아, 예, 감사합니다. 레벨 4가 나오면 한 대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끝으로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그 안전이 되게 소중하고 기본적인 가치인 걸 다 아시면서 지금 우리 허각세처럼 예. 실천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안타깝죠. 그래서 평소 그 가족을 예.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좀 예.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도 옆에서 그 안전한 그 교통생활에 되도록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많은 말씀이세요. 우리 모두 보행자인 동시에 운전자이고 또 운전자이면서 보행자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원의 한정헌 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많이 침울해지신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이게 네. 발라드 부르기에 굉장히 좋은 감정이에요. 아 정서가 지금 딱 잡히셨군요. 아 우리 허각 씨 노래를 한 곡 더 청해 듣고 벌써 보내드려야 돼요. 이게 라디오의 안 좋은 점입니다. 너무 짧게 짧게 만나봐야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아쉬운데 아 다음번 우리 수요일 초대석 코너 네. 꼭 좀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수요일 초대석 코너도 혹시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나요? 아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진 못하지만 네. 제가 더욱더 기쁘게 드려요. 제가 약간 혼나는 아, 분위기, 이런 분위기로 그렇잖아요. 진행이 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원장님 불러주신다면 네. 언제든지 저는 나. 아유 제가 아주 그냥 기분 좋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약속했다는 거 다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무대로 좀 이동해 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아 우리 허각 씨가 저랑 똑같은 양천호 씨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양천호 씨, 허지웅, 허각 같은 공간에 모여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서 더욱더 보람차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혜경 님께서 야 진짜 친근하다 너무 편안하네요 허각님 해주셨어요. 이게 말투가 그 친근하고 아, 늘 곁에 있는 어떤 이웃 같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준비 그럼 바로 가능할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허각 씨의 신곡입니다. 압구정 로데오 큰 박수로 맞으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유난히 그립고 밤이 되면 더 그리워져 내 전부였던 네가 사라지고 나서 매일 밤을 아프게 지샜어 널 떠올릴 때면 다시금 선명해진 그날이 턱 끝까지 차올라 나를 괴롭히곤 했어 하루라도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망치듯 뛰쳐나와 우리 함께 했던 그 거리로 로데오 거리에서 처음 만났던 그곳에 서서 널 생각하며 멍하니 바라보다 울고만 있어 로데오 거리에서 너와의 시간들을 그리워하며 의미 없단 걸 다 알고 있지만 한참을 서서 네가 돌아갔어
가던 밤들도 지나 왜 그랬을까 후회해봐도 이제 소용없는데 우연히 거리에서 혹시라도 널 다시 만날 것 같아 매일 그 시간 함께 걸었던 로데오 그 거리를 또 찾아가 아,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끝내줬네요. 자, 허각 씨의 신곡이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11월 11일 보행자의 날 맞이해서 특집 공개 방송 안전한 운행 행복한 보행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유튜브의 SBS 에라오 채널 통해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조병열님께서 허강님 허지웅 씨에서 자주 봬요. 야 양천호 씨들 인물이 많군요. 해주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허각, 허지웅, 허준 선생, 허난설언 이상 이정 아, 허남웅 씨는 양천호 씨가 아닙니다. 예. 아 이정호님께서 웅디 저는 가게에서 볼륨업 하고 손님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허지웅 씨 파이팅 하셨고요. 전혜연님께서 우리 방청객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오늘 오신 방청객들 경력직이신가요? 분위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반응도 응원도 함성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 예.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잘해주고 계십니다. 김윤정님이 야 진짜 오늘 진짜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귀한 경험하시는 현장의 그대들이 쓴자입니다. 많은 옹냥이들 대신에 많이 누리고 즐기는 두 시간 됐어요. 정말 부러워요 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을 더욱 부럽게 만들어드릴 초대손님들 모셔보겠습니다. 아, 두 번째 초대손님이에요. 올해로 데뷔 20주년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주얼은 전혀 20주년처럼 보이지 않고 아, 그냥 데뷔한 것 같습니다. 데뷔 2년 정도 대한민국 최고의 남성 보컬 그룹입니다. 노을의 너는 어땠을까 청해드릴게요. 언제부터인지 습관처럼 연락하고 마주한 시간이 더는 설레질 않아 하루 종일 반복되는 다툼까지도 사소하게 쌓인 오해마저 어떤 말로 풀어야 하는지 익숙한 탓인지 조금은 지겹기도 해 혼자인 시간이 가끔은 그립기도 해 하루 종일 궁금하던 너의 안부도 더는 쉽게 물어볼 수 없는 그런 감정에 하루를 살아
어떻게 지내는 건지 혹시 나와 같은지 바쁜 일상 속에 내 생각 같은 건 하지 않는지 나 만나 사랑했던 걸 후회하지 않는지 끝이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인 건 아닌지 쉬울 줄 알았어 널 마주하기 전에는 남과는 달랐어 왜 이렇게 아픈 건지 생각보다 너무 쉽게 잊혀질 걸 알면서 지금도 지워지지 않아 그때의 너는 어떤 마음이 없을까 와, 여러분 노을이었습니다. 야, 정말 뭔가 다들 방송을 그만두고 여러분과 함께 이 방송국 앞에 낙엽 쫙 떨어져 있는 거 보셨죠? 길을 함께 걸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곡이었습니다. 너는 어땠을까 라이브로 들었고요. 홍혜경님께서 어머 어떡해 노을이야 어쩔 거야 라고 격한 반응을 보내주고 계시고 이종욱님이 아 저랑 똑같은 생각하셨네요. 노래 라이브를 들으니까 낙엽을 밟아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일 못할 것 같아요 하셨고 이지호님은 노을은 진짜 늙지도 않고 늘 그대로인 것 같아요. 노래도 늘 좋고 냉동인간들. 이지호님은 비주얼은 데뷔 2년차 데뷔한 지 50년은 된 것 같은 농익은 실력 현장에서 듣고 계신 분들 부러워요 하셨습니다. 전혜연님은 오늘 게스트 다들 노래로 한획을 긋는 분들이네요. 너무 칭찬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노을 여러분 자리에 앉으셨어요. 아 너무 멋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냉동인간들, 야 대단했습니다. 혹시 청취자분들 위해서 소리로만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네. 자,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노을의 나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을의 전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을의 이상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을의 강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뷔 20주년이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납득이 가시나요? 서로 믿어지세요? 그냥 매년 이렇게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신곡을 발표하고 이렇게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잘 이렇게 실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올해 그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조금씩 이렇게 이제 좀 체감을 하고 그리고 그냥 감사한 마음이 되게 커요. 이렇게 20년 동안 하는 것도 네, 물론 저희보다 훨씬 더 뭐 오래 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예, 예. 그래도 20년이란 시간도 이렇게 여기까지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분? 예. 저는 그 20주년도 언제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제가 지웅이 형을 예 교수님 단발머리 때 예, 예. 2015년 때 맞아요 같이 맞아. 그 프로그램을 했었잖아요 예, 예. 그게 벌써 7년 전이란 게 또 믿기지가 않아요 아 그게 7년 전이에요 네 근데 왜 더 어려진 거예요 아, 그때는 제가 얼굴도 살이 좀 더 쪄 있었고 예. 그리고 그 단발머리를 했을 때 약간 고모 느낌이 돼가지고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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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푸근했잖아 그때는 또 승모근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아 승모근이요? 한 둔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진짜 20대 같아요 지금 다들 20대 같지 않아요? 네. 요즘 계신 분 아유 저희는 정말... 머리를 자르니까 더 젊어졌죠 그치 깔끔해져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아이고 네. 머리카락 저랑 같은 머리 스타일 네. 아 그때? 옛날 네, 당시에 예전에 알겠습니다 우리 전우성 씨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아 네네 비결이 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잘 꾸려나간다는 게 그룹을 그냥 네 명이나 되는데 딱 생각이 드는 건 각자 이제 뭐 스타일은 너무 다른데 예. 성격적으로 굉장히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뭔가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살면서 예. 그때 풀어갈 때도 뭔가 이제 뭐 남자들이 뭐 문제가 생기면 뭐 치고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런 적은 없고 그냥 뭔가 문제가 생기면 유하게 풀어가서 그런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흘러오지 않았나 싶고 또 음악적으로 또 잘 맞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잘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잘 포함이 돼서 예, 흘러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이 노을 하면은 네. 우리 노래 청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혹시 축가 요즘도 많이 부르시나요? 요즘도 많이 부르고 그러니까 저희 나이가 뭐 요새 또 결혼을 늦게 하시다 보니까 예. 주변에 결혼한 사람도 많고 예. 또 그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 예. 막 이렇게 같이 이제 하객으로 와서 보고 결혼을 하는데 노래 혹시 불러주실 수 있냐고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도 많이 하고 가을에 또 많이 하는 거죠. 요즘에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루셨던 분들 결혼 자체를 네, 원래 예정이셨던 분들까지 이제 합쳐지면서 예. 요즘에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남 결혼하는 거 보면 기분들이 어떻세요? 근데 아직은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에 대한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예 뭐 부럽고 뭐 그런 감정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미처 몰라서 그런지 기혼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 네, 둘 가운데 네. 애가 둘 있습니다. 어유 정말. 네네. 어떻습니까? 다른 그 팀 내 총각들 보면은 뭐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나요? 아 전혀 안 하고요. 예. 각자의 행복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 제가 거기에 개입하면 예. 제가 더 힘들죠. 네, 그래서 그냥 각자 알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 정도. 상고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른 의견이시네. 뭐 이래라 저래라는 안 하는데 예. 그냥 마음속으로 한 번쯤 니네도 경험해봐라. 한 번쯤. 한 번. 네. 왜 웃으시는 거야? 아니 왜 웃어? 무슨 의미죠? 네. 한 번쯤 경험해봐라. 계세요 여기. 네. 행복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어디 그러니까 초점을 잃었어 근데 눈이 왜 예예예 예, 예.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번쯤 청혼 네. 간단하게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네 오케이 셋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고개를 들어봐요 이젠 웃어봐요 모두 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야, 명곡은 언제 어떻게 들어도 정말 명곡인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박지희님이 이 짧은 소절을 듣고도 야 청혼 이 노래 듣고 많이 울었었어요. 이렇게 또. 왜 울으셨죠? 울만한 노래가. 그 왜 결혼식 할 때 울 때 행복했던 거. 애틋한 감동적인 그렇죠. 감동의 눈물. 찡한 감동. 예. 훌륭한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뭐 결혼이라는 게 복잡한 거니까요. 네네. 그렇죠. 사연이 있으셔서 우신 건 아니겠죠. 아, 그럼요. 예.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역시나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저희 가나요? 아니요. 벌써 가는 거. 계세요? 잠깐 노래를 부르셔야겠기 때문에 네. 이 자리를 잠시 떠나시는 게 제가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노을의
이 곡이 혹시 새 앨범에 들어가 있는 곡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어, 낮 시간이다 보니까 예. 조금 템포가 있는 몇 안 되는 저희 노래 중에 골라봤어요. 알겠습니다. 아, 우리 8478님께서 우리 노을 오빠들 다 20대 같아요. 라디오 귀로만 듣다가 우리 노을 오빠들 보려고 보는 라디오 켜고 지금 열심히 보고 있어요 하셨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아, 잘 켜셨고 우리 노을의 반찬골을 들어볼 텐데 네. 다들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은 네. 한번 네.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의 반찬골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사랑이라 춥지가 않아서 마음속에 상처가 컸나봐. 어떤 말도 전혀 익숙하지 않아서 어느샌가 너의 목소리가 멀리서도 내 귀엔 들려. 너를 떠올리면 웃음이 나. 모른 척 내 맘을 숨겨도 자꾸만 스며들어 내 머리를 가득 채워 지우려 해봐도 점점 더 네 생각이 난다. 점점 더 네 손잡고 싶다. 모든 걸 걸고 싶어 솔직히 말해. 스며들어 내 머리를 가득 채워 지우라 해봐도 점점 더 네 생각이 난다. 점점 더 네 손잡고 싶다. 모든 걸 걸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계속 네 생각만 나. 점점 더 네가 보고 싶다. 오늘 뭐 너무 호강하는 것 같습니다. 아, 권경은님께서 아이들 오기 전에 장 보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노을을 계속 보고 싶어서. 장을 보러 가셔야 될 텐데. 그러게요. 이윤정님께서 친구한테 연락 와서 후다닥 보러 보러 왔어요. 내게 어떡하죠? 미쳐 미쳐 하셨고. 원연수님께서 점심 먹으면서 보라를 보고 있는데 어제 혹시 공개 방송에다가 무려 노을 이게 얼마짜리 런치쇼인가요? 갑자기 어디론가 입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계좌는 신한은행. 얼마가 들어올지 궁금하네요.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또 우리 토크를 길게 할 수 없어가지고 네. 제가 고르고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르고 골라서 우리 노을에 대한 이야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안전운행 하시고요. 네. 네. 사실은 네. 안전운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나눠야 되는데 네. 주제가 예. 안전운행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노을이 20주년 전국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요.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매년 이제 연말에 투어로 콘서트를 하는데 올해는 또 20주년이고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네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네, 전국에서 야.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인, 창원, 대구, 울산, 광주, 서울, 부산. 네네. 이렇게 지금 써 있는데. 네. 이렇게 다 돌아다니시면은 네. 몸이 좀 축나지 않나요? 다들 이제 나이도 생긴 건 다들 20대지만. 네. 그래서 하루 전에 가서 좀 이렇게 숙소에서 좀 쉬다가 네, 준비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마지막 라이브 전에 끝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모이신 분들도 있고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와주시고 또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 그렇게 다른 분도 한 분도 들을 수 있어요. 예. 20주년까지 저희가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는 노래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마음을 담아서 좋은 노래를 많이 할 거니까 예. 계속 기대해 주시고 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무대로 이동해 주시고요. 전혜연님께서 깊어진 가을의 노을의 노래로 기호강 누누강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주년 또 40주년에도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허지웅 씨 오늘 보행자의 날을 맞아서 특집 공개 방송 안전한 운행 행복한 보행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노을의 신곡입니다. 노을의 신곡 우리가 남이 된다면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또 이제 늘 유비무환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남이 된다면 큰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떨 것 같아 남이 된다면 서로 놓아주게 된다면 다를 게 있니 지금 우리를 봐 늘 다른 곳만 보고 있잖아 나의 전부를 주고도 늘 부족했던 그날들이 그리워질 때면 그저 근데 내 맘처럼 되지가 않아서 마음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서 잡으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
점점 더 멀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하는 허지웅 쇼 보행이 제안할 특집 공개 방송 안전한 운행 행복한 보행. 자, 청취자 여러분들 모시고 SBS 1층 락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의 문을 열어봐야 할 텐데요. 첫 번째 초대 손님 모셔볼 거예요. K 크로스오버의 대표주자 그룹 라포엠의 디워로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허지웅쇼 2부로 본격적인 막을 열었습니다. 우리 보행제 날을 맞아서 특집 공개방송 안전한 운행 행복한 보행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방금 우리 라포엠의 디워로 문을 열어봤는데 압도적인 노래였습니다. 다들 너무 즐거워하시고 김건우님께서 SBS 1층 천장 괜찮나요? 뚫어버린 것 같은데 라고 하셨고 다들 뭔가 뚫리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8572님께서도 이분들 이게 라이브가 맞나요? 점심시간에 듣고 있다가 속이 빵 뚫리는 느낌
바로 다 소화가 됐어요 하셨고, 4501 쓰시는 분은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어머어머 세상에, 지금도 저 현장에서 듣고 있는데 라포엠 라이브 들으니까 여기가 오페라 공연장인가요? 황홀합니다 하셨어요. 어디 계세요? 아, 제일 좋은 자리에서 들으셨네요. 아이고, 다들 비슷한 느낌이실 것 같습니다. 빵 뚫리는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자, 오늘 보행자 날이니까 보행자라는 세 글자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는, 아, 누군가 탄식을 하셨는데, 삼행시를 평소에 많이 지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 오늘 삼행시는 그냥 삼행시가 아니라 선물을 드리는 삼행시라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구르라로 여러분들 보행자라는 세 글자로 삼행시 한번 멋지게 지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10분에게 맛있는 피자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열 외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스튜디오 계신 분들도 말머리에다가 현장이라고 쓰셔서, 아, 바로 핸드폰을 꺼내시네요. 아, 현장이라고 쓰셔서 삼행시 보내주시면 선물 바로바로 바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라포엠 여러분, 라이브 끝내시고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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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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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또 어쩜 이렇게 나도 훈남인지.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유, 분노에 치를 떨게 되는데 네 분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포엠의 테너 박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라포엠의 유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포엠의 정민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포엠의 카운터 테너 최성훈입니다. 오.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죠? 라포엠 하면은 팬텀싱어 3의 우승팀입니다. 한국 크로스오버의 대표주자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아, 어떻게 인기를 좀 실감을 하고 계시나요? 어, 왜 이런 걸 왜 미루시지?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우세요? 아이고, 답변해주세요. 그 아무래도 예. 이제 3년째 되는데도 그래도 팬분들께서 아직까지도 많이 정말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계셔서 매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쑥스러움들을 많이 타시는구나. 네 분이 더 쑥스럽게 하겠다. 용 안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쳐다보질 못하겠고. 와우.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어, 혹시 어, 다른 분 또? 어, 쑥스럽네요. 굉장히 쑥스럽고. 용안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죠. 아직 많이 쑥스러움을 타시는. 하지만 노래만큼은 아, 참 대한민국 공이 최고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연 당시 성악 어벤져스라는 팀으로 유명했었고 다들 또 성악을 공부한 분들이고. 오! 수석 졸업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누군가요? 네, 저. 오. 아, 네. 그러면은 수석 졸업한 분이 리더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네, 다들 네, 다들 네. 여기 그냥 네, 이분이. 저는 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제가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꼭 나이 때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아, 유머 감각을 겸비한 팀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개그 담당이 따로 있나요? 정민성.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이제 이게 사석에서 좀 편안하게 할 때 좀 나오는 편인데 방송에서 사실 쓸 수 없는 게 좀 많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편하게 말해드리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편해지세요? 정말 방송과 정말 평소와 정말 텐션이 다른지. 아, 그래요? 최대한 편하게 릴렉스하게. 아까는 제가 아, 쑥스럽게 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좀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막 대통령님들 성대모사하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할 수 없을 아,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 성대모사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어, 네, 안 되지 않을까요? 아, 괜찮아요. 네. 전직 뭐 많이 전직으로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 저기 여성 대통령 아니면은 삼행시도 잘해요. 그치? 알겠습니다. 보행자로 삼행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 이거 한 분 하실 줄 아는데 그분이 여성 대통령이시군요. 네. 아,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음에 사석에서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삼행시에도 굉장히 능하시다고 들었어요. 오, 전문이에요, 우리 정. 아, 또 좀 이성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정말요? 제가 그쵸? 준비를 준비했죠? 해왔습니다. 어. 준비는 또. 아, 근데 오, 아, 저도 문자를 보냈어야 되는데 피자를 받아야 되는데.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보. 아, 어, 저희가 해드릴게요. 보행자. 네, 네. 네. 자, 시작. 보. 보고 싶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잘. 자, 오늘도 안전한 운행, 행복한 보행 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 잘한다, 잘한다. 오, 잘, 언제 준비하시죠? 저도 피자 응모 안 되나요? 문자 보내려고 했는데. 그럼 저도 피자 한번 받고 싶은데 저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어, 예, 한번 삼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네, 네 같이 주세요. 시작. 보다 쉽습니다. 오. 행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 자. 잘 보시면 됩니다. 모두 다. 아니 둘이 뭐 연습하고 왔어요? 아 조금 전에 이제 딱 얘기를 하시니까 예. 어, 마음의 준비를 했죠. 어. 나도 피자를 타야겠다. 피자 타야겠다. 어. 했는데 피자를 주시겠죠? 아니죠. 아, 우리 문자 보내실 때 참여라는 말을 꼭 붙여서 아, 네. 아, 현장이란 말을 붙여서 보내 주셨는데 아, 네. 아, 안타깝지만 탈락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만으로 너무 지금 감사하다는 우리 감정을 나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다들 운전을 직접 하시진 않지 않나요? 좀 운전을 직접 하세요? 저희가 뭐 공연이나 이렇게 일정 있을 때는 예. 이제 함께 해주시고 예. 개인 일정이나 개인 그런 활동들은 아, 운전 직접 할 때도 있어요. 어, 어때요? 운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정차를 하십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저기 앞에 서 계신 분이 나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수석은 다르네. 리스펙. 그렇군요. 사실 정차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차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런 질문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우리 한국교통관리공단에서 요구한 질문이 아닌가. 만약에 그분들이 스폰서가 이런 걸 요구했다 하면은 우리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그분들이 이런 걸 요구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차를 할 때 어떤 특정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자세겠구나 라는 걸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아, 앞으로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겸허하게 들게 됩니다. 오우. 자 우리 근데 핸들 잡으면은 자꾸 좀 마무리 좀 이 급하게 되죠 좀 마음이. 황급해지죠. 맞아요. 그렇죠. 네네네. 아, 그렇지 않도록 우리 좀 다들 좀 천천히 움직이고 정지선 잘 지키고 해야겠습니다. 우리 라이브를 한 곡 더 들어봐야 될 텐데요. 네네. 어떤 곡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저희가 이번에 앞에 들려드렸던 더워라는 곡이랑 이제 다음 곡인 썰라이즈 두 곡으로 저희가 이번에 앨범을 냈거든요. 예, 예. 네 다음 곡으로는 썰라이즈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대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에 허지웅 씨 꼭 한번 다시 찾아와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아 김윤민님께서 라프엠은 워낙 정직 바른 분들이라 안주로는 칼같이 할 것 같아요라고 주셨어요. 우리 수요일에 초대석 코너가 있는데. 그때 오시면은 그 민성님의 우리 성대모사 꼭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가 큰데 오늘 못 들어봐서 너무 아쉽네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준비가 되시면은 저희한테 좀 신호를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라포엠의 선라이즈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펼쳐진 수평선처럼 시들지 않는 너의 내일에 나의 목소리 작은 응원이 될 수 있기
빛이 야 라포엠이었습니다 여러분. 야 감사합니다. 라포엠 콘서트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콘서트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아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허지웅 쇼 보행자의 날 특집 공개 방송 안전한 운행 행복한 보행. 자 우리 다음 초대 손님 모실 텐데요. 지금 그 라포엠의 공연을 보면서 굉장히 긴장하고 계십니다. 아, 하지만 또 실력으로는 버금가는 그런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SG 원효비가 아니라 SG 원효비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효비입니다. 네. 아, 저희 앞에 마음이 되게 경건해지네요. 아, 그런가요? 네. 저도 모르게 아멘을 외치고. 네. 저희가 이 그룹별로 좀 신경을 썼어야 한데 네네네. 이게 좀 실력 차가 너무 급변하면은 듣는 분들이 놀라실 수 있으니까 네. 적당한 실력 차를 가진 분들로 사실 들어오기 전에 대기하면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토크로 봤을 때는 예, 라포엠이 예. 아 지금 분위기 약간 국정감사 느낌인데 예. 아, 또 노래 듣고 나니까 또 경건해지고 아,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사실 우리도 팀이 SG 원협이지만 저 빼고는 다 가수거든요. 예. 저만 개가수지. 아, 왜 또 개가수? 예. 예. 저희도 진지하게 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 진지한 자세로 SG 원협이를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우 씨는 다들 아실 거고요. 네네. 우리 다른 세 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SG 원협이에서 체게바라와 중심 보컬을 맡고 있는 SG입니다. 반갑습니다. SG 원협이에서 셋째를 맡고 있고요. 피부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SG 원협이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세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다들. 김현효 씨는 근데 그룹 결성을 전에도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 그룹들이 제가 일일이 다 이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마음파이브 있었죠. 예, 예. 다 비쳐 있었고요. 다 비쳐.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SG 원협이.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를 새로 만드실 때는 네. 다른 하나를 해체를 하고 이렇게 만드시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아직 살아는 있습니다. 아 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 다 오해하시는데 예, 예. 왜 그룹을 다 버리고 새로운 그룹을 만드냐 하시는데 아니 가게가 많다고 해서 가게를 다 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백종원 형님이 가게가 많은데 예. 다른 가게 버리고 다른 가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예. 나는 음악계의 백종원이다. 살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가요계의 백종원. 마흔파이브가 이제 40살일 때 5명이 모인 건데 예. 예, 좀 모이기 힘들어서 우리가 45살에 다시 모이자. 그래도 마흔파이브니까. 예. 네. 그러면 다비처는? 다비처는 이제 댄스 그룹으로 예. 예, 저희가 활동을 여름에. 했었는데 예. 관절에 조금 이상이 있어서 관절을 치료하고 다시 만나자. 아, SG 원협이는 그러면 언제까지 지속할 예정이신가요? 아 이거는 이제 목이 가지 않는 이상은. 아, 예. 그리고 저희 멤버들은 다 가수기 때문에. 예예. 예. 네 뭐. 아 그럼 오래 가겠네요. 끝까지 가죠. 아, 알겠습니다. 네. 오래오래. 우리 허지웅 쇼가 앞으로 한 40년 더 할 예정인데. 그만큼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40년. 예. 자, 41년 하려고 했는데 40년을 한다니까 저보다 1년 짧게 하시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발표하신 곡이 너 하나? 네, 너 하나. 너 하나. 네. 약간 좀 달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일단 우리 곡 소개 좀 멋있게. 네, 너 하나는 그 컨트리풍의 음악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스네보를 그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실 때 또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실 때 정말 부를 수 있는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오늘 들어보시고 다 가셔서 노래방에도 이제 등재 예정이니 많이들 불러주세요. 네. 예. 아 등재 예정이군요. 근데 저희 허지웅 씨 생방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 들었었어요. 맞아요, 맞죠. SG 원협이 저희 틀었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근데 아 아직 노래방에 안 들어가 있구나. 이제 곧 나옵니다. 이제 곧. 아 곧 나오는군요. 네. 제가 그 생방 중에 들어봤던 결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요. 너무 아름다운 곡입니다. 아 무대로 일단 한번 이동해 주시고요. 아 네. 바로 예.
우리 2772 쓰시는 분께서 웃음 많이 주는 SG 원효비 노래 좋더라고요. 화이팅입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우리 너 하나 결혼식 축가 시장을 노리고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주시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SG 원효비의 야심작 문제적 노래 너 하나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고파 전화를 따다가 네 목에 걸어주고파 세상 모든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이런 내 맘 그댄 아나요 아침 햇살에 눈 뜨면 네 생각을 해 맛있는 점심 먹어도 네 생각만 해 해가 지고 자기 전에 또 네 생각만 하루 종일 미치겠어 마 영원히 오직 내 사랑은 너 하나 해가 뜨고 달이 떠도 너 하나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너만 생각나 이런 나를 그댄 하나 제가 이렇게 하면 너 하나 사랑해 어딜 봐도 네가 생각나 눈을 떠도 눈 감아도 네가 생각나 해가 지고 자기 전에 또 네 생각만 하루 종일 미치겠어 나 영원히 오직 내 사랑은 너 하나 해가 뜨고 달이 떠도 너 하나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너만 생각나 이런 나를 그댄 하나 내 사람도 너 내 눈엔 너밖에는 안 보여 세상 변해도 시간 흘러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할게요 그대 맘을 사랑해 그대 맘을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SG 원효비의 노래 너 하나였습니다. 문미희님께서 웃음과 실력 다 같은 그룹이네요 하셨고요. 이선영님이 야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는데요. 노래가 너무 좋네요. 축가로 딱인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네. 사촌이 결혼하는데 이 노래 추천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아우 성공하셨어요. 아 성공했습니다. 아, 예. 아, 성공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기대 안 한다는 말을 저희 부모님도 다 얘기했거든요. 아들아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예, 예.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음악을 예. 들어보시고 노래를 들어보시고 예. 001호 쓰시는 분께서 안녕하세요. 방청객 중에 이유진의 남편이자 이연준의 아빠입니다. 새벽부터 너무너무 즐겁게 가래떡을 챙겨서 출발하더라고요. 아내랑 딸아이가 즐거워하니까 저 또한 행복합니다 하셨는데 이유진님 어디 계십니까?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아,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님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아 정말 아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모녀지간이신 줄 전혀 몰랐어요. 예 바로 제 정면에 계시는데 예? 아 떡이요? 떡을요? 제가 예 주십시오 지금 예. 예. 가래떡을 이렇게 챙겨오셨구나.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방송 생활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이고 예. 여기 다 방송 중에 가래떡을 예. 오 진짜 오 우와 우와 이쁘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오 저희 돌아가시면서 차에서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라포엠 예. 가고 난 뒤에 주셔가지고 아 그리고 저희가 아까 노래할 때 예. 제가 아 미리 아 예, 너무 급하게 여기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미리 얘기를 못 드렸던 게 아 예. 예 제가 노래할 땐 웃지 마세요라고 예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기 앞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약간 미소만 지어도 괜찮은데 갑자기 제가 이제 솔로 파트 나올 때 이렇게 아... 거의 목이 꺾이듯이 이렇게 웃으시길래 근데 그 파트에서도 기억하는데 이쪽 끝에서도 웃으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참 좋은 그룹입니다. 저희 노래도 주고 웃음도 주고 네. 아 여기 방송에 너무 다들 분위기가 좋으셔가지고요 아까 심지어 광고도 따라 하시더라고요 다들. 아. 예, 정말 놀라울 만큼 분위기가 좋은 방청객분들 모시고 우리 특집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SG 원효비의 노래를 사실 한 곡 더 듣고 싶어요. 더 듣고 싶은데 네네네. 곡이 한 곡밖에 없죠. 그렇네요. 네. 아쉬우시죠? 너무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 야심차게 겨울에 예. 현황에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새 곡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네. 네, 저희 새 곡이 이제 곧 나올 건데요. 아. 일단은 저희가 이제 19일하고 20일 날 더원 콘서트가 있어요. 아. 가수 더원 씨 콘서트에 20일 날 저희가 초대 가수로 이제 가는데 예, 예. 게스트로 가는데 그날 살짝 공개를 할 예정. 아. 예. 이발표곡을 공개하겠죠. 아, 신곡 나오면은 저희가 또 방송에서 많이 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노래를 한 곡밖에 못 들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출연료를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원효 씨도 좀 여기 계시고요. 설마 떡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청취자분이 가져오신 건데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김원효 씨 짤막한 개그 한 대목 부탁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아 예.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 김원효 씨의 대표작 또 추억의 코너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바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냥 시작하면 나오나요? 아 언제든지 상관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 대본이 다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 네. 스페셜 에디션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터 교통안전 비상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SBS 목동사옥 앞 횡단보도에서 상습적으로 정차선을 넘는 운전자 때문에 보행자들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10분 안에 긴급회의를 여셔야 합니다. 10분? 야 안돼! 야 생각을 해봐. 야 10분 안에 언제 간부들을 모아가지고 언제 어떻게 어떻게 회의를 하냐. 야 지금 당장 뭐 한 명씩 전화할 시간이 되냐? 안 된다니까? 어? 그럼 긴급 문자라도 보내시죠. 그래 긴급 문자. 아 좋아. 어? 그럼 네 말대로 지금 단체로 긴급 문자를 보낸다고 치자. 그럼 내가 문자를 지금 당장 보내겠지? 어? 지금 당장 신속히 회의를 해야 되니 빨리 모여
주십시오. 야 이거 문자 보냈는데 한 30초 지났어. 어? 야 그리고 이거 보내면 어?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답장이 먼저 온다니까. 어 그래 답장이 왔다. 어? 오 대장님이네. 뭐라 보냈지? 오키유유. 이거 뭐야 이게? 어? 근데 어 또 답장이 왔어. 어이 뭐라 보낸 거야? 누구 누구 오는데? 야 이거 다 가야 되냐? 이런다니까? 야 이거 저 뭐야 이거 또 어? 신속히 가겠습니다. 어 이번에 제대로 왔네. 누가 이거? 목동 대리운전. 뭐야 이게? 어? 이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10분 안에 대책회의를 열어? 안 돼! 아, 본부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아 그래 좋아. 지금 어, 그러면 상습적으로 횡단보도 정차선을 넘는 사람 잡으려면 그 사람 신상 파악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해놨어? 예. 이름 허지욱. 하버드대 출신으로 지적인 외모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뭐? 지적인 외모? 어? 너 방금 지적인 외모라고 그랬어? 어? 예. 야 지적인 외모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또 파악을 해야 되잖아. 어? 그럼 예를 들어보자. 어떤 게 지적인지. 그러면 우리가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어? 자기야 우리 소주 한잔하러 갈래? 이렇게 안 하고 자기야 우리 17년산 프랑스 와인 샤또 까르비네 보또 샤비뇨 이거 와인 한잔 할래? 뭐 이렇게 하면 지적이야? 어? 아니 뭐 회사 출근할 때도 죄송합니다 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좋은 아침 따뜻한 커피 한잔 부탁해요. 이러면은 어머 지적이 외모냐? 어? 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시간이 촉박한데 교통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정차선을 넘어서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운전자를 빨리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아 그래 맞아요 맞아. 그래 어 그래 어떤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 횡단보도를 보행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 보행자가 77%나 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 그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량, 횡단보도로 다가오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량, 횡단보도 앞 정차선을 넘어서 정차하는 차량, 어? 이런 차량들 때문에 보행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입니다. 점잖은 사람들도 이 핸들만 잡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걸까요? 차에서 내리면 우리는 모두 보행자라는 사실 잊으면 안 돼! 그리고 요즘 운전대를 잡았을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노래가 있다면서. 어? 아, SG원엽이의 그 노래요? 그래. 그 SG원엽이의 너 하나라는 노래 참 좋더라고. 이 노래 들으면 느긋하고 여유 있게. 어? 그러니까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퍼펙트. 퍼펙트. 아 다른 두 분이 참여를 안 하셔가지고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네. 영원히 아, 오지 내 사랑은 너 하나. 굿. 참 만지면 다 하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어? 이게 노래할 때 웃으시고 개그할 때 진지하시네. 아니야. 네. 즐거웠어요. 네. 즐거웠어요. 어 참. 예. 아 정별님께서 원효 씨 정말 개그까지 너무 멋져요라고 또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네네. 다음번에는 새로운 팀으로 나오시지 않길 바라면서 아 예. 이 팀으로 41년 네. 쭉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수고하신 SG 원효비 멤버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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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지웅 쇼 보행자의 날 특집 공개 방송 안전한 운행 행복한 보행 청취자 여러분 모시고 SBS 1층의 락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초대 손님 모실 차례인데요. 마지막 초대 손님이라는 건 가장 크고 가장 존재감이 있는 그런 가수란 뜻이겠죠. 허지웅 쇼의 월요일 코너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천상의 하모니, 3인종 남성 보컬 그룹 스위스로우의 러브 드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너만을 향해 있었어 내 마음을 You and I loved you 그랬어 뒤뜰이 내가 눈치가 없어 너의 마음이 뒤뜰이 보이지가 않아서 괜히 다 뒤뜰이 조심스러워졌던 거야 그런 거야 갈까봐 네가 지금 달려갈게 Faster than a rocket 이젠 머뭇대지 않아 Go straight go 어느 곳 산에 내 마음을 You and I love you 무슨 생각인 걸까 너의 마음은 너무 답답하기만 허지웅 씨 월요일 코너의 공식 주제가죠. 스위스로의 러브 드라이브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후반부로 갈수록 시간이 점차 짧아지면서 그냥 노래만 계속 시키고 싶은데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머리 너무 예뻐요. 어? 아, 아, 못 보셨구나 그동안. 네, 한 세 달 만인가요? 네 달 만인가요? 우리 인호진 씨랑 송호진 씨가 다 같이 코너를 시작하셨었는데 그렇죠. 먼저 이제 인호진 씨가 코너 시작 3주 만에 네. 3주 만에 타방송사의 네. 라디오 DJ가 되면서 네. 떠나가셨고 좋은 일이죠. 또. 영훈님은 함께 해주시다가 이제 네. 그 강의가 네. 있어가지고
빠지셨다가 근데 강의가 또 쉬는 날에는 또 와주세요. 간헐적으로는. 아, 이 의리의 남자. 아이고. 또 우리 오진 씨는 늘 네네. 든든하게 우리 월요일을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고. 좋다. 성훈이. 야. 오진 씨는 좋아요. 그래서 가니까. 예. 아니요. 많이 그리워요. 예. 많이 그리워요. 많이 그리워요. 아. 저 그 뭐야 관례만 없으면 예. 저 같이 나오고 싶거든요, 솔직히.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래요. 예. 진짜 마음 그렇고 싶은데 예. 제가 항상 안전운전 아, 예. 보행자를 위해서 예. 스윗 드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 예. 양 방송사 간에 사고가 나면 안 되고. 아, 그렇죠. 예, 예. 곤란한 질문 예, 네. 도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행자 삼행시를 아까 제가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하하. 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네. 오랜만에 나와주신 호진 씨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좋습니다. 3350님의 삼행시입니다. 예. 보! 시작! 보! 보행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행? 행복을 주는 일입니다. 자! 자주 걸어봅시다. 모두 화이팅! 오! 아, 좋네. 오!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거. 네, 5346님. 우리 이번엔, 보! 이번엔 우진 씨가. 아, 우진 씨가? 어, 이번엔 우진 씨가. 아, 예,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네, 제가 하겠습니다. 5346님. 터세야, 터세. 아, 네. 자, 여러분, 신호에 맞춰서 운을 띄워주세요. 보행자의 날이요? 행! 횡단보도 건널 때마다 우회전 꼬리물기 차량 때문에 항상 무서웠는데 자! 자동차 운전자도 보행자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오, 아, 맞습니다. 그렇지. 자동차 운전자도 와, 결국 보행자다. 자, 5061님 문자 영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갑시다. 보! 보라! 허지웅 쇼래. 오. 행! 행운이 올 것이다. 자! 자, 어서 피자를 보내거라. 피자를 보내거라. 피자를 보내거라. 어, 정기수님은 현장에서 모르셨어요. 현장 정기수님 어디 계신가요? 정형. 아, 기수님. 기수님이 이렇게 생기셨군요. 아, 네. 아예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이제 게시판에서도 많이 낯익은 그 이름이라서 제가 또 많이 반가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따가 나갈 때 또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어, 우리 보행자의 날을 기념해서 좀 이 코너 우리 오늘 그렇죠. 자리를 마련했는데 네. 여러분들 보행자를 염려하면서 평소에 운전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요즘 또 뭐 교통법규가 강화되기도 예. 해서 예, 예. 확실히 일단 멈춤을 꼭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좌우 보행자가 지나가는지 보고 예.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가지고 안 하면은 걸리거든요. 평소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이야기 치고 굉장히 더듬거리시네.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아,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네, 잘 지키고 아.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난번에 우진 씨랑 영우 씨가 말씀하시기로는 네네. 우진 씨가 운전하면 답답해서 같이 못한다고. 아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너무 조심하거든요. 아, 예. 너무 조심해서 연비 운전하고 꽤 조심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답답하죠.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싶습니다. 자, 최형숙님 문자도 들어와 있는데요. 현장에서 보내주셨어요. 오. 보 보고 싶었어요, 웅디. 행!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 자동으로 박수가 나오네요. 오늘 방송 날 잡고 오길 너무 잘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형수님 어디 계시나요? 아, 예, 안녕하세요. 형수님도 굉장히 아, 낯익은 이름이십니다. 성함이시고 이따 나갈 때도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5317님도 현장에 계시네요. 어, 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행! 행복 에너지 최고되는 자! 자랑스러운 허지웅 쇼 안전하게 걷는 보행자 되겠습니다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다 됐다. 문자가 아 맞네요. 이번에 우진 씨가 다시 읽어주세요. 네, 3864님입니다. 예. 오! 오! 보라를 보는데 행! 행복하다. 현장에서 보는 분이 무지 부럽지만 그래도 괜찮아. 자! 자랑스러운 허지웅 쇼를 청취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 마당. 아. 자, 이걸 다 읽어야 될까요? 이거 그냥 선물 챙겨주시면 안 되나? 다 읽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지? 시간 없는데. 김지연님 문자입니다. 네? 예, 읽어주십시오. 호진님. 보! 보라 보고 있는데요. 행! 행복이 따로 없네요. 오, 자! 자, 허지웅 씨요. 여기가 바로 지상 천국이네요. 아, 야, 야. 지상 천국.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삼행시 아 끝이죠? 예, 다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문자 읽힌 분들 전부 다 피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놓치셨다 싶으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이분들 포함한 당첨자 10분 허지웅 씨 홈페이지 선고편안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 부탁드리고 피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스위스로 우리가 노래 한 곡 듣기 전에 네. 근황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 네. 우진 씨하고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매주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영혼의 단짝. 예, 다른 두 분. 예. 아까 네. 우리 호진 씨는 살짝 들었기 때문에. 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안전운전 스윗 드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근데 아까 이제 보행자 이야기 저도 계속 듣고 왔는데 예. 요즘에 이제 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를 예.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혼자 길을 건너게 하는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아무래도 운전하는 사람, 보행하는 사람 훨씬 더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 진짜 안전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 뭐 주위도 잘 살피고 서로 예. 서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교수님다운 말씀이었어요. 아. 이러니까 제자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멋미가 되다니. 아,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셨습니다. 호진 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돌아오셔도 됩니다. 아, 네? 다시 돌아오셔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오랜만에 봤더니 좀 데면데면하고 그래서 찾아봐야 그 되는데. 굉장히 우리 마지막 헤어질 때 네. 굉장히 친근하고 네. 마치 진짜 무슨 군대 동기처럼 예, 정말. 예, 눈물만 흘리지 않았지. 굉장히 네. 뜨거웠는데. 짧게 깊은 사랑을 해가지고요. 예. 근데 굉장히 데면데면하네요. 예. 예. 아, 중간에서 보니까 정말 웃기네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벌써 이제 허지웅 쇼 보행자연을 특집 공개 방송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1층 락 스튜디오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40분 초대해서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더 많은 분들 초대해서 함께 하길 바라겠고요.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더 멋진 교통환경,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아쉽지만 스위스로우의 불멸의 명곡 사랑해를 들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내일도 낮 12시 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또 청취자분들 우리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신 게스트분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말 그래서 더욱 듣고픈 말 고마운 말 날 살리는 말 사랑해 그댈 정말 쑥스러워 평생 못하는 말 그래서 더 가고픈 말 미안한 말 눈물 나는 말 사랑해 그댈 사랑해 마음 굴뚝이 난 핑계로 밀어뒀지 그렇지만 나는 나야 그러니까 나는 나야 나 진실은 나야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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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긴 누구보다 수줍은 사람 언제나 내 곁에 있어서 자꾸 웃고 살지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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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눈물나게 고마운 사람 언제나 그렇게 있어줘 그대 눈물에 깊은 내 마음을 알아줘 yeah. Yeah.